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아, 우리가 진짜 네. 집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다림질 하다 보면 네. 때로는 스팀 다리미가 필요하고 맞아요. 때로는 열판 다리미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아유, 이거 두 가지 다 사면 좋기는 한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네. 공간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요. 자, 두 가지가 다 되는데 네. 문제는 다 되는데 제대로 다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고객님. 브랜드가 여러분 네. 테파리예요. 주방가전, 생활가전의 명가 테파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어요. 맞아요. 100억, 100억 판매 돌파 브랜드 테파리입니다. 네. 세상에 2022년 9월 출시 최신상으로 저희 진행할 건데 네. 무슨 혜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4만 원 넘게 할인을 받으시면서 방송 중에 가격 네. 월 만 원대. 아니 테파를 한 달에 만 원대.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제대로 네. 되는데 한 달에 만 원대. 그렇죠. 방송이 끝나면 7만 원대. 네. 자 보여드리고 있는 다리미판. 39,900원짜리 다리미판 다 드리면서 방송에서 여러분 단 한 번 공짜 찬스. 중요한 건 방송에서만 네. 이 가격 조건으로 저희가 제안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앞쪽에 보시면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스팀. 왜 지금요? 니트 많이 입으시니까 스팀 다리미가 네. 필요해요. 니트의 그 왜 기모감을 살려가면서 옷을 입으시려면 스팀 다리미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빠들 양복 바지, 면바지 네. 칼줄을 팍 잡아서 맞아요.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 칼줄을 딱 잡아서 하시려면 열판 다리미가 필요한데 네. 아니 그거 번거롭고 힘들어서 자, 두 가지가 다 돼요. 아니 고객님 핫팩이요. 우선은 네. 530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이거 열판이에요. 여기 고객님 스팀을 한번 눌러보면 스팀이 네. 앞에 쫙 나와버리니까 어머머머머. 스팀의 열판에 압력으로 척척착 밀어주니까 네. 다림질이 아니 될 수가 없고요. 네. 근데 고객님 무겁지가 않은 것이 물통이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 고객님 400mg의 물통이 여기에 네. 있기 때문에 이거 딱 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딱 끼시면 되니까 예. 고객님 들고 다니시게 편하게끔 돼요. 있기 때문에 예. 다 함께 해보시고 여기 요겁니다. 요거 폴더블 스팀 매트 네. 요거 지금 39,900원짜리인데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39,900원 보여드리고 있는 스팀 다림판까지 여러분께 그렇죠. 다 드릴 거고요. 네. 이게 얼마나 다림질이 잘 되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예. 두 가지가 다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약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패브릭 저희 네. 브러쉬까지 다 드릴 건데 맞아요. 직접 한번 보시죠. 직접 고객님, 한번 보세요. 열판 스팀 네. 압력이 왜 필요한가? 지금 보시면 이거는 고객님 열판이 네.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색이 변하는 셔츠인데 예. 보세요. 지금 열판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오. 근데 지금 이 시즌에 가을 겨울에 구매하시는 거는 네. 이게 지금 고객님 티가 6장. 그럼 원단만 12장이에요? 네. 근데 고객님 이렇게 안쪽에 갖다 넣어도 만질 수 있을 만큼 열판이 늦게 오죠. 그러면 다림질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팀을 이렇게 누르면 네. 여기서 스팀이 방방방방 나오는데 스팀이 뚫고 나옵니다. 이야. 압력이 있으니까 뚫고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 안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해볼까요? 이 안쪽도 다 뚫고 나오니까 다섯 가지. 고객님 스팀 자체가 기가 막히니까 네. 여기에 스팀이 또 이렇게 뚫고 나오니까요. 다림질이 아니 될래야 아니 될 수가 없고. 맞습니다. 탈주름 하셔야죠.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네. 탈주름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팁은 스팀을 우선 내가 칼주름 매길 때는 스팀을 한번 쫙 한번 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예. 저희가 고객님 요거 주름 잡을 때를 딱 잡아서, 이제 다림질을 한번 칼주름을 가볼 텐데요. 네. 열판과 스팀과 여기 압력이 만나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보세요. 고객님. 자, 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는 네. 칼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온도 조절을 여러분 네. 우와. 지금 밑에 쪽으로 산신령이 네.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스팀이 밑에까지 쫙 나오는 네. 강력한 압력으로 이게 다림질이 되다 보니까 네. 한번 지나갔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칼주름 된 거 한번 보세요. 우와. 아. 칼주름이 기계맥이죠. 예. 이렇게 다림질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고객님 네. 더 놀라실 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다림질을 할 때 와이셔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여드립니다. 근데 네. 저희는 청난방을 준비했어요. 어머, 이거 옷감 두꺼워요. 그렇지. 여러분. 두꺼워요. 이거 고객님 바지로 네. 하면 청바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고객님 지금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위쪽에 이거 보통 이제 건조기에서 꺼내면 쪼글쪼글하죠. 스티치 부분이 많이 쪼글쪼글하죠. 네. 근데 이거 고객님 제가 반만 한번 다려볼게요. 반만 다려볼게요. 열판과 140도 그렇죠. 온도 조절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 반만 이렇게 했는데요. 네. 여기가 보세요. 너무
그냥 딱 바닥에 붙어 있어요. 네. 그냥 가볼게요. 예. 마지막까지 쭉 가려보면. 아니, 여러분, 지금 달인판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마치 지금 새 부리 모양처럼. 엄청 얄쌍해요. 그렇죠. 무슨 비행기가 활주로를 활주하듯이.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딱 붙습니다. 와.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매장에서 옷 산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고요. 네. 이어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단추 네. 가겠습니다. 단추. 이게 포인트야. 그렇죠. 이게 고객님 끝에 네. 말리는 것도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네. 한번 싹 보세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버튼만. 우리가 온도를 따로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140도. 맞아요. 그렇죠. 옷감이 상하지 않는 그 온도를 정밀하게 네. 제어를 하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싹 고객님 그냥 와. 한번 쭉 지나가면 네. 이렇게 그리고 쉬울 수가 있나요? 열판 자체가 또 이게 고객님 세라믹 네.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미끄러지는 느낌이 너무 괜찮고요. 예. 제가 여기서 뭐 할 거냐? 주름 한번 내볼까요? 주름 한번 내볼까요? 청을 주름을 낸다. 청을.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한번 쑥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청이 데님이 예. 예. 주름이 잡힙니다. 아. 이거 고객님 보시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강력한 스팀으로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실 텐데 보세요. 어머, 청이 세상에 칼주름이 이렇게 딱 서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정말 제대로 열판과 스팀과 압력이 만나면 네. 다림질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고객님. 네. 연속 분사도 우와 지금. 딱딱딱 두 번 눌러주시면 터보가 돼요. 터보가 네. 터보가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열판 다림질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자 요런 코트라든지 니트 같은 거 가을에 맞아요. 가을 겨울에 여러분 많이 입으십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요즘에 많죠. 뭐가 많아요? 패션 방송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예쁘게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고객님 여기 셔츠도요. 아 이 카라 부분도. 스팀을 쏘면서 열판과 같이 가니까. 네. 그리고 고객님 스팀은 온도 조절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두껍단 말이에요. 두꺼워요. 네. 그리고 고객님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이게 단추, 그냥 사이사이 다 지나가고요. 네. 무엇보다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열판 네. 자체가 진짜로 다림질 하시기가 너무 편하고 카라 부분 마지막 한번 예쁘게 싹 잡아주시면 네. 어떻습니까? 와. 확연한 차이가 나죠. 아니 차원님 네. 저희 네. 열판 바닥에 있는 홀 한번 보여주세요. 보통 6개, 7개, 많으면 그렇죠. 10개 정도인데 지금 딱 보시면 우리가 네. 이게 몇 개예요? 28개 스팀홀을 통해서 강력한 그렇죠. 파워 스팀이 빵빵하게 네. 분사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연속 분사뿐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깍딸깍 두 번 여러분 눌러주시면 네. 세상에 터보샷 그러니까. 말 그대로 터보샷 저 그래. 니트 한번 해볼까요? 네. 니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객님 니트 만 보고 저희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전사되어 있는 거 요거. 고객님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으면 네. 열판을 못 갖다 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근데 스팀이 나오면서 한번 층이 생깁니다 네. 잘 보세요 고객님 제가 반만 다려볼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면에다가 프린팅이 됐는데 네. 스팀이 지금 쫙 옆으로 퍼지는 거 보이시죠? 옷감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네. 자 마저 다려봅니다 요즘에 뭐 레터링 되어 있는 거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네. 우리 젊은이들 레터링 되어 있는 거 상관없어요. 예. 그냥 위쪽으로만 스팀 쏘아주면서 열판과 그리고 스팀만 되는 건 약간 눅눅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고객님 뭐 보세요. 어. 너무 잘 되죠. 아, 나 이거 하나 더 다려볼래. 그래요. 자, 고객님 놀라지 네. 마세요. 네. 요거는 제가 여기 주름된 거 보이시죠? 네. 스팀만 살짝 줘볼게요. 네. 스팀만 주면 요거 싹 펴집니다. 어머! 뭘 보셨어요? 자, 내려올게요. 네. 이제 팔꿈치 쪽 갑니다. 스팀만 살짝 쏘면 싹 펴져요. 네. 또 내려가 볼게요. 예. 소매 쪽에 보세요. 스팀만 살짝 주면 싹 정리가 되죠. 예.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와. 팔이 어떻습니까? 팔이 여러분 팔이 이렇죠.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바디 쪽 한번 갑니다. 네. 볼이 나 있어요. 아, 볼이 나 있어요. 잘 보셔요. 네. 제가 요거 이렇게 스팀만 살짝 주면서요. 네. 그냥 문질러만 볼 거예요. 어. 그런데 네. 니트가 네. 아이고야 이거 어디 갔다 온 것처럼 네. 너무 깔끔하게 다림질이 잘 되죠. 맞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아빠들 무슨 삼겹살 드시고 무슨 네, 곱창 드시고 집에 들어 냄새 진짜 많이 나잖아요. 네. 99% 탈취 테스트 완료. 99.9% 살균 테스트 완료.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조금 약하겠지. 둘 다 잘 되는. 맞아요. 이래서 테파를 선택하시나 봐요. 네. 자, 중요한 건 2022년 올해 9월에 출시가 된 최신상으로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 테팔. 네. 1,100억이 여러분 판매가 됐습니다. 1,100억. 네. 자, 테팔 브랜드의 오늘 터보 스팀샷. 네. 자, 방송에서 런칭 기념 단 한 번. 다음번 방송 되고 지금 네, 주문율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최대 4만 원 넘게 할인받으시면서 지금 오시면 만 원대예요. 맞아요. 만 원대. 자, 그리고 고객님 39,900원 요거 폴더블 스팀 요거 다리미판 다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공짜 찬스 세 분까지 추첨할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방송에서만 이 가격 조건 시간 지금 9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짜 네. 찬스로 공짜. 난 공짜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이마가 넓은가요? 자, 고객님 시간 지금 9분 남았습니다. 공짜 네. 찬스 저희 추첨할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꺼내봤습니다. 오,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으세요? 겨울옷 꺼내서 니트 꺼내서 이제 옷 제대로 개비하셔야 되잖아요. 더 스팀샷 테팔 브랜드 권해드리겠습니다.